세 가지 약속. 첫 월급이라 좋지. 낭비하지 말고 젊을 때 잘 아껴두라고. 가난한 대학생이 돈 좀 벌겠다는데 소득세까지 뜯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평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세금이야, 세금. 첫 월급에 세금을 징수당한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세금에 대한 의문이라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란 말을 들어봤나?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야. 납세자 모두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지. 하지만 전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세금이 저를 위해 쓰인다는 실감이 안 난다고요.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를 빠르게 달려 병원에 도착. 이 모든 서비스가 납세자에 대한 국가의 약속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크게 보면 세금은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얽혀있는 세 가지 약속인 거야. 세 가지요? 첫째, 공정한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 둘째, 정해진 법률 내에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국민의 약속. 셋째, 다른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안기지 않겠다는 국민 서로 간의 약속. 공동체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해했어요. 앞으로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될 때마다 필요한 곳에 써달라 맡기겠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니까. 대화에 너무 집중하느라 팀장님 놔두고 온 것 같은데요? 술값도 안 냈는데. 한 팀장이 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것이 그의 세금이 되겠군요. 성실한 세금 납부는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약속입니다.